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 미래비 하셔야 합니다. 빈곤율 없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정말 빈곤율 높습니다. 엄청 높아요. 일단 1인 가구 빈곤율은 절반입니다. 절반. 네, 거의 절반에 가까워요. 잠깐 찾아볼까요? 1인 가구 빈곤율. 예, 네, 거의 절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47%예요. 과거에는 더 높았어요. 과거에는 보면 1인 가구 빈곤율이 2016년에는 54%예요. 꽤 높죠? 2017년에는 52.1, 2018년도는 52.7 하다가 이제 작년 대비 작년 기준으로 47%. 그래도 반이에요, 반. 그리고 1인 가구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훨씬 더 높습니다. 남자는 작년 기준 34.5% 정도 되고 남자는 적지 않습니다. 남자도 나이 먹어서 좀 돈 때문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더 심각해요. 여자분들은 55.7%입니다. 55.7. 차이가 좀 많죠. 그 중에 이제 어르신들, 그러니까 이제 자녀 다 키우고 이제 노인분들 있죠. 할머니분들. 그분들 제외하고 이제 여자분들. 특히 결혼 못한 이제 40대, 이 나이대 가면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아무튼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1인 가구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올해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07만원입니다. 207만원.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1인 가구 100명을 무작위로 선별했을 시 그 중에서 50등 중간 정도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로 치면 한 반에 40명 있으면 그중 20등 하는 사람 성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딱 중간. 중간 등수의 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중위소득이 207만원이에요. 근데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계청에서 얘기하는 이 소득은요. 세해 전입니다. 세금 떼기 전. 그럼 세금을 떼고 나면 한 190만원 돼요. 중간값이 190이에요. 그럼 190도 못 버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아니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 하면 1인 가구 사신 분들 중에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전에 1인 가구 사는 사람들 중에 자가 비율이 한 10% 조금 넘는 거라고 있어요. 10% 조금 넘는 거. 이것도 아마 남자들이 좀 더 많고 남자도 사실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분들로 여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 대부분 월세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중위소득 세금 떼고 190만원으로 월세 내면서 생활한다고 하면 굉장히 빠듯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남자도 강조하죠. 여자분들 특히 강조하는 게 여자분들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야. 여자를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 여자분들 좀 더 걱정이 돼요. 남자는 여자하고 다른 게 뭐냐. 남자들은 평생 자기 앞가림을 하도록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여자는 다르게. 이건 남자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사회에서 남자를 좀 강하게 키웁니다. 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남자들은 약하면 살아남지 못해요. 그리고 남자는 무조건 앞가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를 책임져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내 한몸 책임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이것도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근데 여자분들은 여자 자신 혼자의 몸도 지키는 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특히 나이 먹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여자분들이 만약에 결혼 안 하고 나는 뭐 비혼주의 결혼 안 하고 난 혼자 산다. 나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돈을 모아야 돼. 여자분들 저는 비혼주의 응원합니다. 응원하는데 문제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혼자 산다고 비혼주의가 아니라 비혼주의도 하더라도 나이 먹어서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나이가 먹고 결혼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냥 예피셜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깁니다. 제가 마케이노 강조하는 것도 일본의 마케이노보다 파장이 더 심하고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막상 여자분들 근데 이 얘기하면 듣질 않습니다. 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자분들은 뭔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분 나쁜 얘기고 자기들이 아픈 부분을 톡톡 찌르는 얘기면 들려고 하지 않아요. 들어야 되는데.
아픈 데가 있으면 빨리 약 바르고 소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건드리면 왜 붕괴가 있잖아요. 아픈 데 건드리면, 상처 부위 건드리면 아프다고 막못 건드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니, 나는 약을 발라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약을. 약을 바르고 깁스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꾸 아프다고 하면 뼈가 붙겠습니까? 상처가 아물까요? 아물지 않잖아요. 저는 일종의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자분한테 한 얘기니까 어떤 거냐면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의사 간호사야. 말 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자기들이 상처 부위가 아프다고 막 엄살 피우고 오지 말라고 하는 거야. 딱 그런 느낌이야 이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이제 미혼율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럼 여자분들도 이제 남자하고 이제 뭔가 같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야. 설령 뭐 남자하고 같이 안 살고 혼자 산다 하더라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나이 먹고 이 사회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재취업도 쉽지가 않고. 그럼 돈이라도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삶의 기반을 닦아놔야죠. 그럼 이 얘기 들어야 됩니다. 빈곤율 높은데 특히 여자분이 높아요. 수치로 증명하잖아요. 이런 얘기도 거부하실 거예요? 어차피 1인 가구 40분도 너무나 많아.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아요. 뉴스에서도 얘기하잖아.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평생 노처녀로 사실 분들 많다고. 우리나라 지금 남녀 혼인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요. 국제결혼 올라갈지언정. 순수 한국 남녀의 혼인율은 안 올라갑니다. 계속 내리막이에요. 올해도 이제 세달 지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 작년 대비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혼 못한 여자는 많아지고 특히 나이가 찬 여자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결혼이. 결혼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럼 혼자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혼자 사는데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젊었을 때 자기가 이제 혼자 살 거라는 그 생각을 못 하고 그리고 좀 소비에 쉽게 노출되다 보니까 미래 대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히키코모리 60%가 40대 중년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디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네. 저 찾아보고 있는데, 일단 그 일본의 중장년 히키코모리가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예, 네,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랍파 여성의 다수는 히키코모리가 맞아요. 왜냐, 일본 같은 경우에 여러 말해야 될 게, 일본이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게, 일본이 이런 현상을 몇번 겪었잖아요. 일본의 경우, 일본은 여자분들이 40이 넘어가서 사실상 재취업이 어려워요. 재취업이. 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립을 못해요. 그래서 부모한테 얹혀 삽니다. 부모한테. 그래도 일본은 사정이 좀 나아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히키코리가 많은 이유가, 여자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 일자리 구하기 힘들고 남자도 일자리 구하기 힘든 거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한테 노후 대비로 나온 돈을 좀 같이 살면서 부모님한테 이제 빌붙어 가면 생활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부모한테 빌붙어 사는 게좀 어렵습니다. 일본하고 다른 게. 왜 다르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도 노후 대비가 안된 분들이 태반입니다. 뭐 나이 먹어서 일을 안 한다거나 편하게 사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연금 받고 이제 놀러 다니는 분들이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녀한테 뭐 아픈 데 있으면 수술비를 지원받거나 병원비를 도움을 받아야 돼. 용돈을 드려야 됩니다. 명절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명절날 여러분들 나이가 뭐한 30대 후반에 40대 쓰면 용돈을 줘야 되는 나이입니까? 용돈을 받아야 되는 나이예요. 올해 용돈을 줘야 되죠.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도 이제 일해가지고 보너스 받으면 부모님 그동안 저희 키우느라 고생했으니까 이거 명절날 좀뭐 맛있는 거 드시고 아픈 데 있으면 병원 가세요. 용돈 드리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용돈 드리는데. 그 말은 뭐냐면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기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근데 지금 이제 마키로 넘어가면 못 도와준다는 거야.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게 좀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은데. 출처를 좀 명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중년 여성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일본에. 일본에 이제 그, 아랍 부부들이 생존 반칙이 히키꼬모리예요. 이건 저도 예전에 익히 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 히키꼬모리는 사실 여러분들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어떻게 보면 히키꼬모리가 하기 좋은 곳이야. 우리나라보다는. 부모가 그래도 노후 보장이 되고, 연금이 좀 따박따박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본에서 이제, 히키코모리 살아가면서, 부모하고 이제 갈등을 빚다가, 좀, 폐렴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 폐렴 범죄가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종속살인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도 이런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그런 존속 범죄가 많았습니다. 존속이 뭐냐 하면, 부모한테, 자식이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 이거 존속 범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일반 범죄보다 존속한테 하는 범죄 형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존속 폭행죄, 존속 상해죄, 존속 협박죄, 존속 살인죄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이제 범죄보다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존속에 대한 범죄가 은근 많거든요. 그리고 명절날 그 존속에 대한 범죄가 좀 많아져요. 명절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향성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것도 남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도 이제 결혼 못하면 이제 자립을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제 여자라고 해서 뭐 약하다고 봐준다거나 여자라서 뭔가 뭐 자리를 비켜준다 그런 거 없어요. 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좀 이제 결혼하기는 여자분들은 이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자기 때문에 뭐 남자가 좀 비켜주겠거나 뭐 짐을 들어준다 그런 거 바라지 마십시오. 내할 일은 내가 한다. 이제 와서 내가 누굴 바랄까? 내가 강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는다. 내할 일은 내가 한다. 뭐라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처럼 안 가려면.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